근데 아주 가끔은 선생님의 사랑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버겁게? 호흡도 잘해야 되겠군요, 학생들이. 네. 하지만 오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아. 중요한 거라. 오른쪽에 걸자, 오른쪽에. 드디어 과연?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줄 시간이 왔죠. 힘 좀 내시고. 자, 올라간다. 이 정도야 선생님이 주실 사랑에 비하면 거뜬하겠죠? 한편은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졸업생들이 가마를 탄 스승의 뒤를 따르는 건 스승에게 배운 대로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학교만의 전통인 것 같고 보기 좋아요. 선생님들을 모시는 자리에 입장과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마 행렬은 이 학교만의 자랑거리입니다. 네, 천하장사 같아요. 땡큐.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떻게? 아주 더 밝게 인사해야 되는데. 은사님을 가마에 태우고 이렇게 입장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에요.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바로 책거리라고도 하는 책내. 옛날 서당에서 책 한 권을 다 배우면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고 열심히 또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고마워. 알아. 아, 열심히들 살자. 건강하세요. 그 전통적인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다는 게 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추억에도 많이 남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우리 또 만나자. 자, 또 다른 특별한 졸업식이 열린다는 경기도의 한 학교. 졸업식장에 웬 소녀 팬들이 있네요. 그때 레드카펫 팬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레드카펫을 받는 이분 누구세요? 스타라기엔 좀 낯설죠? 졸업생나 선생님. 아 선생님.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바로 영화제 컨셉의 졸업식입니다. 빠질 수 없는 포토월 선생님들로 특별 제작됐습니다. 그러네요. 영화제 시상식인데 학생이 진행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특히 모든 제작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더 특별한데요. 영화제 컨셉의 졸업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야자 탈출을 보시겠습니다. 네. 어쩜 좋아. 영화제답게 영화 상영으로 시작되고요. 여고생들도 저걸 넘어요? 영화의 감독, 주연 역시 졸업생들입니다. 건강관리 잘해. 기존의 졸업식들이 그냥 축사나 시상으로 좀 약간 많이 일관되어 있었잖아요. 졸업생들이 뭔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한번